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만화는 더 이상 그 만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동심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쇼킹한 만화 캐릭터들 오늘 10가지 알아볼게요. 10위를 소개합니다. 자, 이 만화 여러분 아시죠? 한국판 이름 짱구는 못 말려, 일본판에서는 크레용 신짱이라고 나왔었대요. 1990년대부터 연재된 일본 만화인데, 예예, 짱구 몇 살인 줄 아세요? 겨우에서 5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5살 짱구와 짱구의 가족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죠. 사실 짱구는 워낙 유명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가족 한 명 한 명 다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짱구 아빠인데요. 짱구 아빠를 말하기 전에 제가 진짜 재미있는 GIF를 찾아냈거든요. 바로 짱구의 캐릭터가 유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GIF 같은데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19금이니까요. 나이가 어리다 싶으면 눈을 질끈 감아주세요. 자, 짱구의 한 장면입니다.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짱구가 재밌긴 한데 간혹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잠깐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짱구는 굉장히 그 귀여운 캐릭터예요. 이렇게 엉덩이 춤을 추는 너무너무 귀요귀요한 캐릭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논란이 됐던 거는 바로 짱구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짱구 아빠는 요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짱구 아빠는요, 발냄새가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발냄새가 거의 생화학 무기 정도로 나오면서 한 에피소드에서는 이 발냄새 때문에 교도소 잡혀가기도 하고 또 지구도 구하고 뭐 별을 정복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냄새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짱구 아빠는 사실 만화에서 열심히 사는 그 직장인의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사실 맨날 짱구 엄마한테 잡혀 살면서 뭐 대출을 갚아가는 약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내용상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짱구 아빠 캐릭터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은미산 씨. 응? 우후. 다들 저녁 먹기 전에 목욕부터 하고 와요. 네. 이런 캐릭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바보스러운 캐릭터. 근데 좀 귀엽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캐릭터, 짱구 아빠에게 숨겨진 바로 비밀이 뭐였냐면요. 사실 그는 알고 보면 180cm의 훤칠한 키를 가진 나름 미남형의 남자라는 거죠. 게다가 프로필을 보면 대학은 무려 일본의 명문대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다니까요. 그 와세다 대학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치면 연고대 정도의 느낌이에요. 오, 상당히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30대 중반의 나이로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사이마타현 가스카베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분당 정도? 분당 정도의 개념이래요. 거기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짱구네 집입니다. 구조도 꽤 크고요. 게다가 일본 사람인데 자동차까지 소유를 했다는 건 이건 상당한 재력가거든요. 추가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날씬한 와이프,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고 5살짜리 아들과 또 1살짜리 딸, 그리고 애완견 한 마리까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중산층 이상급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능력 있는 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이렇게 놀라는 짱구 아빠의 재력에 많은 네티즌들이 놀랐다고 해요. 짱구 아빠의 스펙에 이어서 국내 애니메이션, 바로 아기 공룡 둘리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둘리 둘리.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 누구야? 이거 모르는 사람 나랑 약간 세대 차이 나는 거다. 둘리 뿅. 자, 이 아기 공룡 둘리에 등장하고 있는 둘리는 다 알고 있어요. 희동이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이 캐릭터가 오늘의 충격 캐릭터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길동. 고길동의 스펙이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혹시 둘리를 모르신다면 얘는 1983년에 나와가지고 1993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연재한 만화로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둘리 보면서 자랐거든요. 얘가 빙하에서 깨어났는데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 고길동 씨네 가정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려낸 만화인데 저도 진짜 이거 많이 보고 자랐죠. 자, 그런데 이 만화의 집주인 고길동이요. 사실 매번 둘리가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야 이 새끼 너 왜 이러냐 하고 막 윽박 지르는 캐릭터를 많이 나오고 막 애를 꿀밤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고길동 아저씨는 나쁜 캐릭터 나쁜 캐릭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집에만 있어요. 직업도 없나 봐요. 그런데 그를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는 30세로 추정되는 나이. 그런데 한강 근처에 마당이 있는 약 80평짜리 2층짜리 집을 소유한 캐릭터라니까요. 이거 캐릭터를 잘 보면 이거 상당히 재료가예요. 집에 1층에만 방이 5개고요. 만화에서 나오는 주방도 굉장히 크고요. 현재 이게 한 시세로 치면요. 최소 20억 정도는 간다고 하네요. 게다가 아저씨가 타고 있는 차량도 보잖아요. 소형차가 아니에요. SUV라니까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 만화가 있을 당시 SUV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아저씨가 나쁜 캐릭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화를 그린 사람은 고길동의 아저씨는 사실 약간 금수저 캐릭터인 거죠. 게다가 말년 과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출근한다니까요. 그리고 퇴근도 마음대로 하고요. 이걸로 봐서 회사에서 상당한 직책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인의 아내에다가 자기 아들 철수 영익에다가 조카 희동이까지 키우고 있죠. 능력도 좋아. 아, 그런데 이 아저씨가 너그럽기까지 하다니까요. 공룡 둘리 그 다음에 타조 그 또치 그 다음에 외계인 도너 얘네들까지 무상으로 아저씨가 다 키우고 있어요. 아, 굉장히 너그럽다니까요. 그리고요, 실제로요, 만화가 연재될 80년대에서는요 공무원의 월급이 20만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화 속에서 둘리가 두 번이나 아저씨의 집을 홀랑 다 부셔먹습니다. 두 번이나요. 그런데 이거를 아저씨가 물론 화는 냈지만 이 아이들한테 너 돈을 물어내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재건을 하셨고요. 게다가 여러분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장면. 뭔가 둘리가 좀 얄밉긴 하지, 고길동 아저씨가 좀 얄밉긴 하지만 둘리하고 얘네 일당이 아저씨가 희귀하게 그 레코드를 컬렉트를 모으고 있는데 이거 500만원어치를 얘네가 다 깨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 속에서도 100만원짜리 도자기도 파손한 적이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저씨가 한 번도 애들한테 배상을 요구하진 않았던 거죠. 알고 보면 아저씨가 상당히 자비로운 캐릭터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고길동은 나쁜 인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자랐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저씨가 상당히 이거는 진짜 너그러움의 캐릭터예요. 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은근 둘리한테 화까지 난다니까요. 이거 빨리 보세요. 자, 둘리의 만행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둘리의 만행인데 아저씨한테 이 양반아 하면서 말대꾸하죠. 아저씨 주무시는데 온몸에 털을 다 깎아버리고 옷 찢어버렸죠. 손 뒤에 접대하는데 찬잔 베개로 내려쳐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죠. 어? 애들 간식 둘리 혼자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마법으로 같은 빵 만들어 놓죠. 이거 이 만화 자세히 보면요 둘리 이놈 시키가 아주 상당히 개구쟁이다. 말 안 듣는 시키예요. 둘리가 맨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엄마 찾아서 눈물 뚝 흘리니까 우리가 그 감정팔이 속은 걸 수도 있다니까요. 아, 둘리가 진상이네요. 진상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알고 보면 충격적인 영화 9위 아기공룡 둘리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8위를 소개합니다. 자, 이 만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아 신나게 달려보자.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면 저랑 세대 차이 약간 나시는 겁니다.
자, 피구왕통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이건 일본 만화예요. TV 도쿄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어 더빙판이 1992년 비디오로 매직 슈퍼볼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나서 SBS에서 1992년부터 계속 방영을 했었죠. 1997년까지 4번이나 재방영됐었대요. 자, 여러분, 피구왕통키를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자라나는 시대에서 전 정말 이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정말 빵 터질 거예요. 이 피구왕통키가 유행하던 당시 이게 유행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노란색 피구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꽃 마크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요,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이걸 다 팔았어요. 정말 이거 다 한 명씩 다 가지고 있었고요. 왜냐면 우리 당시에는 피구가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 다들 피구왕통키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로 맨날 피구를 하고 막 이 불꽃쇼 같은 걸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막 팡 던지기도 하고. 하, 저 진짜 저 지금 너무 추억팔이하고 있나요? 네, 어쨌든 제 세대의 이야기라서요. 네. 자, 근데 지금도 피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피구왕통키는 사실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큰 인기몰이를 한 만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된 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피구왕통키에 여러분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셔야 해요. 그게 뭐냐? 자, 피구왕 통키에서 등장하고 있는 통키의 아버지 캐릭터입니다. 피구왕 통키는요, 마지막에서 사실 통키가 라이벌과의 경기를 가진 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피구를 하다 죽은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는 모습으로 결말이 나요. 그런데 이 피구왕 통키의 마지막에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는 거죠. 뭐냐? 알고 보니까 통키의 아버지는 피구를 하다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아,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있대요. 진짜로 나 완전 소름 기분 들었잖아요. 사실 이 실제 원작 만화책의 후반부에 통키의 아버지가 등장한대요. 그래서 이제 통키가 훌륭한 피구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아버지 강태풍이에요. 이름 기억나요? 아버지 강태풍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진실이 뭐냐? 통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거래요. 왜냐? 통키가 태어나고 엄마가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나는 이 피구 실력을 키워서 최고의 피구 선수가 되겠다 해가지고 아빠가 유럽으로 집을 나간 거야. 그 대신 내 가족에게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라 해가지고 자기의 무덤과 묘비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내정한 아버지가 다 있나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만화의 마지막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하고 통키하고 재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저희는 약간 통키 아버지한테 좀 속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요? 이게 만화책의 결말대로라면 아버지는 자기 성공했다는 욕심 때문에 갓 태어난 아들하고 아내를 버리고 그냥 가족을 떠난 거잖아요. 아, 뭐 이런 막장이 다 있어. 자, 그래서 어릴 적 통키를 보고 자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씁쓸한 결말이 밝혀진 후에 많이 통키 아버지를 이제 원망하고 거세게 비판했다는 후문입니다. 7위를 소개합니다. 7위는 바로 요술공주 민키. 요술공주 민키가 찾아왔어요. 나나나 나나나.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자, 민키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일본에서 제작한 거죠. 일본에서는 사실 모모라고 알려져 있대요. 모모, 민키는 꿈의 나라의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꿈의 나라 페나리나사가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점점 지구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구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꿈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 계속하면 왕관하고 요 해피티어라고 불리는 이 보석이 빛을 내게 된대요. 그래서 이 보석이 12개가 모이면 페나리나사가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약간 공상과학 같은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키가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의 집에서 마법으로 그들의 아이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지구에서는 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마법이 어른이 되는 마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법의 주문으로 18살의 민키로 이제 변신을 해서
지구 곳곳에서 대활약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키가 변신을 할 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요렇게 변신을 해요. 뭐 이렇게 체조 리본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성숙한 민키로 변신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민키의 변신은요, 마침 당시 새로 올림픽에 추가된 경기인 리듬 체조를 모티브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리본을 이용하게 된 거고요. 게다가 민키가 이제 성인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실제 만화에서는 약간의 조금 약간 그 일본스러운 기모띠한 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거 자칫 잘못 해석되면 약간 좀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다라는, 몸매가 후덜덜.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씬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민키가 이제 성인 민키로 변신을 할 때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자,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 민키의 전신 노출 변신 씬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실루엣으로만 처리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약간 야릇야릇하니 뭔가 이 아이들에게 약간 뭐라 그럴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노컷으로 방송이 돼서 사실 많은 남자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또 민키가 변신할 때의 모습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상당히 아이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뭔가 내 안에 그 끓어오르는 뭔가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 더 보고 싶은 듯한 느낌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민키 만화에서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민키의 죽음에 관련된 건데요. 민키가 아주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야구공을 죽다가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사실 요술공주 민키는 이 지구상에서 꿈을 가지고 막 활약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막 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우리의 동심을 파괴하는 거죠. 마지막 장면 보고 가실게요. 자, 진짜 이거 너무 황당해요. 제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갈게요. 야구공이 날라옵니다. 맞았어요. 미안해요. 공 좀 던져주세요. 응, 알았어. 응, 알았어. 하고 공을 주스러 가죠. 깜짝이야. 누나 위험해, 차에 치여. 아니, 너 좋은 차구나. 면허증 있어? 그런 건 난 몰라. 아, 완전 무음으로 처리됐네요. 오히려 소리가 없으니까 더 약간 무서워. 그렇게 민키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만화인데 너무 마지막이 뭐라 그럴까, 너무 슬프게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린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이거 민키를, 또 저도 민키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젓가락 같은 거에다가 왜 케이크 먹으면 나오는 그 끈 같은 거 있죠, 그런 끈 같은 거 묶어가지고 요술공주 민키 내가 변신한다 하고 그런 놀이 했는데, 아, 내가 했던 놀이가 결국에 새드엔딩이고 저렇게 차에 찍어서 죽는다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자, 다음은 스펀지밥입니다. 스펀지밥은 미국에서 1999년 5월부터 제작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인데요. 한국에서는 EBS가 수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모네모 스펀지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고,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이 만화를 가족들과 즐겨볼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 이 만화 영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 병맛 코드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만화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만화 되게 과학적인 거 아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펀지밥 하니까 그냥 얘를 스펀지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해면 동물이에요. 그냥 스펀지 아니에요. 자, 해면 동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자, 이거 뭐 목욕할 때 쓰는 약간 정말 스펀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해면 동물은 가장 원시적인 다세포 동물이래요. 세계적으로 약 5천 종이 서식하고 있고요. 얘는 일정한 그 신경계가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세포 하나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그냥 하나 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하나 띄어진 게 다시 또 다른 완전한 해면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스펀지밥을요 여러분이 10조각으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도 스펀지밥은 10명의 스펀지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스펀지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 알고 계시죠? 뚱이 캐릭터. 이 뚱이 캐릭터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뚱이의 재생 능력도 사실 만화에선 대단한데요. 뚱이는 불가사리예요. 근데 이름부터가 이게 불가사리라는 게 죽일 수 없다는 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잘려도 신체 일부가 잘려도 또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재생력을 가지게 된 거죠. 장난 아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음모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스펀지밥의 배경이 되는 비키니 시티예요. 비키니 도시라는 곳이죠. 근데 만화 영화를 보시면 여기 주민들이 다 제정신이 약간 아니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면요. 사실 이곳이 미국의 핵폭발 실험지인 비키니 앳톨이라는 지역 아래 위치하고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긴 1946년부터 58년까지 핵실험 장소였다는 거죠. 물론 작가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이 비키니 시티의 주민들이 약간 요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핵실험의 부작용을 풍자적으로 비꼰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만화 캐릭터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